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유가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의 직접 수입을 일시 금지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만 허용을 했다가 이 금수 조치 만료 기간인 지난 15일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면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수입 재개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거부한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유럽 3개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가들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 타라스 카치카 경제부 차관은 폴리티코에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산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소식들 또 전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증시에서 가장 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두 가지인데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요. 이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 네 곳이 있는데 중부 광산 두 곳은 미국이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을 한국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이 원장관은 10월 초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방안에서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고 우리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진행해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밝히며 만약에 한국이 앞으로 100년간 쓸 수 있는 리튬을 개발해서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장기적으로 고정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분과 대금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이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협력에 대한 강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리튬 광산 개발과 관련된 소식도 나왔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체크해 봅니다. 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사실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책으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의 경우에는 무기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농도 농축수를 해양에 그대로 방출하면 해양 생태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번에 태경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태경그룹이 사우디의 해수 담수화청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용하거나 격리하는 탄소포집 활용 저장 CCUS라고 하죠. 이 기술을 활용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태경과 사우디 담수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사우디의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와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협력 기술과 이 비즈니스 모델의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경그룹과 사우디 간의 담수화 협력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이 사우디의 네온시티 프로젝트에도 담수화와 탄산칼슘 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온시티에도 적용돼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식 덕분에 오늘 시간회에서도 태경 그룹주들이 상당 부분 움직였었는데요. 태경 BK, 태경 산업, 태경 케미컬 같이 태경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사가 결국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관련된 잠정 합의안과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요. 투표자들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이라든지 성과급, 뭐 전통시장 상품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도 기술직에 대해서 800명을 신규로 추가 채용을 하기도 하고 출산이나 육아지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여러 가지들에 또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합의안이 결국에 가결이 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이뤄진 점은 1987년 현대차 노조가 창립된 이후 처음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나 자동차 관련 종목들 가운데 현대차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 소식 이어가 봅니다. 위메이드가 SK플래닛과 블록체인 및 플랫폼 시장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고 상호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메이드는 SK플래닛의 지분 7.08%를 200억 원에 인수하고요.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의 지식재산 사업 자회사 전기IP도 SK플래닛의 지분 5.31%를 150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로써 위메이드와 전기IP는 SK플래닛 지분 총 12.39%를 확보하게 됐고요. SK플래닛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50억 원어치를 인수해서 위메이드 지분 1.27%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주식의 매각 대금으로 가상화폐 위믹스를 매입할 예정인데요. 이 위메이드와 SK플래닛은 두 회사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가진 강점들을 활용해서 공동 마케팅과 프로모션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특히나 OK캐시백에 NFT 기술을 도입한 멤버십 서비스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룹주들 있겠고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트그룹이 최근에 토스페이먼츠의 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 블리츠패스트의 지분 72%를 인수했습니다. 이 재무적인 투자자 컨소시엄 이 블리츠패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해온 토스페이먼츠의 지분 36%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투자 규모는 약 1,000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2020년 토스페이먼츠 인수에 참여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엔트그룹은 토스페이먼츠가 추진한 수백억 원대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직접 보유 지분까지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지분율로 따지면 비바 리퍼블리카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이번 거래로 초기 투자자의 안정적인 에시트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 엔트그룹이라는 대역급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피지 시장이라든지 간편결제 시장 대신에 이 급성장하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려는 구상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리면요. 토스 관련 종목들로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금융지주, MBT,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날 중요한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